땅바닥에서 2m 50 정도가 상승. 2m 50까지. 예, 상승을 하고요. 오. 안녕하십니까. 홍금을 하셨습니다. 네. 야, 농기계 전시회가 정말로 정말로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톡가이 전문회사 대건금속이라고 합니다. 농기계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소비자분들께 좋은 제품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접톱으로 보면은 곡선으로 된 접이식 톱이고, 요게 1단, 2단, 3단으로 절삭을 할 수 있는데, 1단 같은 경우는 톱을 절삭할 때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2단 각도, 3단 각도, 요거는 이제 간단한 풀이나 잡초 같은 거를 이제 낫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까만색 코팅이 되어 있는데, 나무를 이제 절단할 때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을 최대한 묻지 않게 또 녹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일자톱인데, 반대로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에서는 일자톱을 많이 쓰고 있고, 이 톱 같은 경우는 이제 원터치 방식으로 쉽게 교환도 가능하고 똑같이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삭력을 보시면 또 요 면을 만져보시면 대패민 것처럼 부드럽게 절단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산농기계 김동현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농기계 회사 제품 회사고요. 저희가 이번에 박람회에서 들고 온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제초기 제품입니다. 네, 저희 회사 제품 특징은 대부분 제품이 무선 제품이고요. 네, 무선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사람이 안전하게 제초하는 기계입니다. 네. 네, 보시면 이제 큰 제품부터 이제 작은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골프장이나 이런 조경, 고분 작업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익산농기계가 올해 38년 됐는데요. 저희가 38년부터 가장 많이 만들었던 게 비료살포기입니다. 저희가 국내는 70% 점유하고 있고요. 여기 쭉 보시면 저희가 대형 제품부터 소형 제품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살포기 수출하고 있어요. 익산농기계다 하면은 비료살포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부산업 대표 제품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동, 저희는 성부산업은 전체적으로 전동 모델이 주력으로 이루고 있고요. 농업용 운반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농가에서 보통 보면 운반용이 많이 필요하신데, 쓰시는 용도로 적재정량은 약 200kg가 되겠으며, 사람이 탑승을 해서 보시면 차량 내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차와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장비의 특장점이 이제 농기계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뭐 면허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 그게 진짜 큰 메리트인 거. 제일 큰 뭐 네.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뭐 쉽게 말해서 보통 농가에서 여성분이나 네.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제 운전하시기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없죠, 실제로 보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야, 이게 브레이크랑 악셀이랑 똑같이 차랑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장비는 지게차와 고소작업차를 겸업할 수 있는 다목적 고소작업차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 전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평지 기준으로 들 수 있는 지게차 무게는 약 800kg 가까이 중량을 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타보실까요? 타도 되나요? 예, 타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타서 제가 이렇게 타나요?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조작단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한번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쭉 지게차처럼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오. 땅바닥에서 2m 50 정도가 상승을, 2m 50까지요? 예, 상승을 하고요. 아, 속도도 그렇게 빨리 나요? 네, 않나요? 맞습니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네. 최대 높이는 2m 50. 네. 그다음에 제가 끝까지 올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잡아주시겠습니까? 안쪽으로 지게차처럼 들어가는 기능. 우와, 뒤로 갑니다. 뒤로. 예, 52cm 정도 뒤로. 와. 이동이 되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숙여지고 당겨지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핸드폰 어플을 이제 다운받으셔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네, 이렇게. 우와.
정우유압이라고 유압 실린더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농기계 쪽이나 뭐 주문 제작으로 거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버켓 실린더, 붐 실린더 이렇게 들어가고 지게차 쪽에 전동 지게차 쪽에 이제 틸트, 락 실린더, 리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트랙터 쪽에 보면 이제 조향이라든가 오토 톱링크, 뭐 수평 제어 농기계 쪽에 처리할 때 그런 거 주로 갑니다.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품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압 실린더까지. 야, 그러면 지금 농기계 쪽에 가장 큰 업체들의 레이저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거기에 들어가는 이 실린더가 예. 다 정유압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와. 대부분이 청소를 하실 때 인위적으로 뭐 빗자루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우리 옛날 수공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충전으로 간단히 쓰는 기계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하나로도 사용하고 일반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이트도 나오고 그 밑에 회전되는 부분을 보시면 메인 브러쉬가 아스팔트나 아니면은 카펫까지 같이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신제품 UV001G라고 해서 일반 사용하는 모어가 아니라 이거는 잔디의 뿌리를 좀 많이 생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수평되게 자르는 게 아니라 수직되게 잘려서 잔디 뿌리를 자른 다음에 그 잘린 부분에서 새싹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DC코리아 금우정 인사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국제 농기계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서 또 DCA 부스에 참여해서 농민들 혹은 또 이제 농림수산부 관련된 분들한테 또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뭐 전문가용으로 전동공구 위주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DIY부터 해서 정원용품이랑 송풍기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출시하고 홍보차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원용품으로 DCA 8인치랑 그 다음에 10인치 요거 10인치 충전 체인톱을 해드리는 건데 8인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DCA는 이제 안전을 다 강요하기 때문에 트리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도 옆에 측면에 들어가 있고 오일 공급을 위한 오일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르면서 혹시나 킥백 시에 이제 몸쪽으로 튕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안전 커버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BL 모터지만 저희는 이제 날이 체인 톱날 같은 경우 쓰다 보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도구 없이 여기 손가락만으로 텐션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리는 안전장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혔을 때 바로 멈추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잘라보겠습니다. 네, 절단면이 깔끔한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요걸로 한번 자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인펌프의 시승영 과장입니다. 저희는 주로 펌프를 취급을 하고 동력 분무기, 펌프, 그리고 이제 각종 망 이런 거를 취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100% 국산이고 저희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 조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분무기는 기존의 분무기랑 다르게 구리스를 보급하지 않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구리스 보급 장치 분무기들은 사용을 하시다 보면 계속 구리스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구리스가 직접 나오지가 않고 깨끗한 물만 나오다 보니까 예민한 농작물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기존에 플라스틱 후두망이 가장 많이 생산이 되어서 나왔고 가장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철후두망을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보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깨지는 것도 이제 철후두망이 훨씬 길고 그리고 기존의 플라스틱 망보다 철후두망의 개폐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물량이 확실히 양수량이 확실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똑같은 방식이지만 안에 스프링을 장착을 해서 좀 더 개폐는 확실히 열리도록 되고 그리고 닫혔을 때 확실히 밀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러키 코리아. 네, 지금 농기계 박람회 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기계 박람회에서 무슨 요리죠, 오늘이? 오늘 수요일? 수요일, 네. 수, 목, 금, 토, 네. 일요일 빼고 4일 동안 저희가 지금 이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1세대 블로어를 쓰시던 분들은 조금 이제 불편하셨던 게 이 노즐 바꾸는 게 이게 락이 잘 안 먹혔어요. 빡빡거려서 잘 안 빼졌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블로어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게끔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위로 빼게 되면 바로 빠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버튼식으로 잘 안 빠지셨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좀 이제 해결책을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어는 아무리 외부에서 사용하지만 시끄러워요.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엄청 이제 소음이 많이 나죠.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게 아무리 이제 외부에서 작업을 하시더라도 계속 이제 노출되다 보면 귀가 좀 아픕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송풍기는 훨씬 저소음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사기 같다. 근데 네? 풍량은? 풍량은 세죠. 우와. 네. 훨씬 조용하죠. 우와.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 다 드립니다. 이것까지. 네, 여기까지. 그냥 다. 다 드릴 테니까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 대구 엑스코 전시관에서 4일간 저희가 이제 농기계 박람회 출품을 했거든요. 많이 찾아주셔서 이렇게 사은품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구에서 열린 국제 농기계 박람회를 좀 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평소에 농기계 그리고 공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빨리 편집을 해서 많은 분들이 빨리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